바랍니다. 드론을 띄워갖고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착륙을 한 다음에 다시 이륙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륙을 하려고 하는데 조종기를 이렇게 한쪽으로 막아볼게요. 나뭇잎이 됐거나 풀이 됐거나 풀이 하여튼 요 위까지 올라왔다고 가정하에 이륙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륙 못해요. 하면 이륙 못해요. 그 말인즉은 풀이 이렇게 좀 나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륙 못하니까 얘 찾으러 가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가능해요.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고 이쁘게 멀리 가고 싶으면 드론 이를 사용해도 괜찮은데 저희는 미니3잖아요. 이렇게 포커스 트랙, 스폿라이트. 아, 지금 제가 60프레임으로 해갖고 그래요. 이거 30프레임으로 바꿔놓으시고요. 30프레임 바꿔놓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스폿라이트를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뭐 액티브 트랙이나 그런 거 안 하고 스폿라이트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비행하시면은 짐벌은 나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갈 때 이쁘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계속 나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스폿라이트 끄고 1km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곳, 평평한 곳이 필요하거든요. 1km까지 떨어졌을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전파 방해가 밑으로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집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상태라 1km까지 멀어지고 전파 방해를 받지 않는 곳. 문제는 착륙을 했는데 신호가 안 잡히잖아요. 그럼 또 가지러 가야 돼.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착륙 바로 전에 1m 정도 떴을 때 착륙을 하지 않고 약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호 약간 벌써 떴네. 이런 상태에서 너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1km까지 가는 건 1km까지 안 간 상태에서 해볼게요. 잘 잡히는 곳에서. 괜찮아 보이는 데가 90도로 내리신 다음에 착륙 장소를 보시면 돼요.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괜찮은지를 한번 싹 둘러볼게요. 지금 RC가 끊기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착륙했다가 RC 끊기면 난감한 겁니다. 다시 올라가자. 여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저 여기 있어요. 손 흔드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 거리에서 내가 주소로 갈 수 있게 여기 정상 데크 있는데 여기다가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90도로 내리시고 위치를 잡은 다음에 하강을 하는 거죠. 사실 조금 더 넓은 데가 좋겠죠. 여기도 좀 좁아 보여요. 웬만하면 측면 비행은 하지 마십시오. 측면 옆으로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둘러볼게요. 90도씩 움직이는 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버튼 누르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고 2m까지 떴고요. 여기서 한 바퀴 둘러볼게요. 여기는 제가 주소로 갈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착륙을 해보겠습니다. 밑에를 보시고 하강 계속 하강하시면은 하강을 계속하고 계시면은 착륙을 이렇게 합니다. 랜딩 이렇게 랜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연결이 끊어지면은 얘는 주소로 가셔야 됩니다. 연결이 되는 데까지 가시던지. 아무튼 저는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륙을 하시면 됩니다. 짠. 그러면 다시 이륙을 합니다. 홈 포인트는 여기로 바뀌었고요. 그래갖고 리턴 톰하면 지금 이 자리로 와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또 댓글 뭐 할 거 있나? 또 할 거 있나 한번 볼게요.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빨리 해야죠. 하림 아빠님 안 편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못하는 거야. 하림 아빠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진짜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돌리면서 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아래부터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제가 노안이라 잘 못 껴갖고요, 한영 아빠님. 원래 잘 껴져, 그거. 아, 앤디 필터는 정말 날 좋은 날 바닷가에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카메라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 채널이 실험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험으로 보여드리려고 맑은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름 없는 맑은 날. 전부 다 그 필터 종류별로 미세한 그런 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 필터의 필요성 정도 명확하게 아 이거를 쓸만하다 아니다 없어도 상관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산정상에서 고도 표시는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한다는 게 산 고도가 150m야 지상에서 150m 왔어. 산 고도가 하면은 0점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150m를 갈 수가 있다라고 난 그렇게 설명을 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예전 거라 뭔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 통화를 해서 알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권알배님이 물어보신 게 있거든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질문 드려도 될런지요. 비행 구역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32-740 공중과 대역 대화의 시작입니다. 직원 보호를 위해 감사합니다.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청렴한 서울지방 아 예, 그 드론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드론이 150m 이상 그 비행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산 정상이 150m면은 산 정상에서 날렸을 때는 150m까지 더 올라가도 된다는 지표면이요? 드론을 이륙했을 때 150m까지 밖에 못 올라간다라고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못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면은 산 정상이 150m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다시 150m로 올라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표면이니까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헷갈려서요. 아 거기서 다시 이제 150m를 날릴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그 산 정상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산 아래까지 직진으로 갔을 때는 150m가 넘어가니까 그거는 또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드론이 현재 떠 있는 위치에서 150m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산이 150m고 산 정상에서 150m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표면까지 이렇게 온다면은 산 정상까지 150m, 아래로 지표면까지 150m. 이때는 공역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드론이 서 있는 위치에서 150m를 넘지 않으면 돼요. 여기서도 150m, 여기서도 150m. 이렇게 되는 거죠. 산 정상에서 150m, 중턱에서도 150m, 지상에서도 150m를 넘지 않으면 된 겁니다. 다행이네. SD카드는 128메가 거 쓰고 있거든요. 128메가를 쓰는 이유가 64기가까지는 전송 속도가 내려가요. 삼성 SD카드 기준 전송 속도가 내려가요. 그래갖고 읽기 쓰기가 128기가부터 512기가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때 U3라고 써져 있는 그거로만 사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하여튼 128기가로 4K 30프레임 기준 3시간을 녹화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 3팩을 쓰고 남죠. 배터리가 더 많고 나는 영상을 잘 안 옮긴다 싶으면은 넉넉하게 사셔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 찍고 넘기고 그런 스타일이라면 128기가면 충분합니다. 혹시나 지쳐서 그만하실까봐 빨리 천명 되길 바랬습니다. 더 많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저 그만 안 돼요. 저... 구독자 멈춰있을 때도 꿋꿋하게 올렸습니다. 안 멈춥니다. 미니3를 사시면은 사실상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 좌우 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요거를 묶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점점점 메뉴를 누르시고 이게 조금 느려요. 메뉴 눌렀는데 왜 바로 안 떠 그러면 또 누르면은 이렇게 취소됩니다. 막 조금 느린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해 보시면은 측면 비행 비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켜고 하면은
비행이 정말 높은데 아무것도 센서에 잡히지 않는 데서도 이 좌우가 안 움직여요. 서클이나 아니면 헬릭스나 뭐 이렇게 뺑 도는 거, 내가 바라보고 이렇게 옆으로 도는 거, 이거 이 장면을 못 쓰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낮은 곳에서 나뭇가지들 있는 데에서 비행을 하고 싶다, 내 시야 보이는 데서 비행을 하고 싶다, 그런데 자신은 없다 라고 하실 때 요거만 끄시고 안전에서 측면 비행 비활성화를 켜고 그 다음에 우회 비행을 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지금 옆으로 해도 안 움직이죠. 이쪽으로 해도 뒤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해도 안 움직이죠. 이게 확실하게 못 움직이게 해버려요. 한마디로 옆으로는 못 가요. 그래갖고 가다가 여기에서 옆으로 가고 싶으면 고개를 돌려야 돼. 고개를 돌려서 다시 직진.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니까 센서가 없는 측면 비행을 안 하게 될 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빠르게 이동하고 싶다고 스포츠 모드로 하시면 안 돼요. 스포츠 모드는 센서가 꺼집니다. 새다. 야, 새. 까치, 나랑 놀아. 야, 까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비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낮은 모습을 찍고 싶으시면은 측면 비행 비활성화를 켜시고 센서는 우회로 하시고 비행하시면은 일부러 부딪히고 싶어도 잘 안 부딪혀집니다. 사실 이런 비행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위험했다. 비행할 때 웅크리고 있으니까 비행하는데 되게 웃기네. 다리도 쫙 벌리고 이러고 비행해야 되겠다. 여기는 향남 오토캠핑장인데 오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을 좀 편하게 날리고 있어요. 요 동그라미를 제가 십자, 이 X자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격자. 이거 보는 거는 카메라에서 여기 X자도 있습니다. 저는 저점으로 하는데 요걸로 해갖고 여기를 중심으로 내려보시면은 어떻게 내려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제가 이 동그라미 기준으로 했잖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 물론 내려오면서 얘가 고정이 돼가지고 똑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옆으로 밀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범위에서 떨어진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스티커 휴대폰 그거 하는 거 새학기 때 어린애들 하는 그거거든요. 이름표 스티커라고 하면 되려나? 이름표 스티커. 바로 완성형 뜨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붙인 겁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엄청 오래 써요.